근데 언니가 뱀 11마리를 키우신다고. 그거 먹잖아요. 그 쥐 먹잖아, 쥐. 맞아. 언니 쥐를 먹이셨던 거예요. 키딩을 해야 되니까. 아! 냉동 쥐예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 온도에 맞춰서 해동을 해줘야 돼. 해동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핀셋으로 들고 살아있는 연기를 해줘요. 도망가는 쥐. 저 흔들어줘. 언니는 그럼. 지금 대세가비즈 나오실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을 아마 전화가 지금. 블랙핑크 제니가 부른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Bitch. 나는 solo. Yes. 여러분 드디어 It's Christmas. It's Christmas season. My favorite season. Oh my god, love it. 네, 크리스마스 시즌이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솔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는 분들 너무 슬퍼 마시고요. 우리 한번 Bitch나게 놀아보자고요. Bitch.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또 적당한 음주, 가무 이런 것들이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저희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말도 마세요. 내가 지금 대세 가비즈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드디어 저희가 켈리에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눈 내리는 배경에 산타 선생님은 이게 기본이고 또 이게 100% 덴마크 프리미엄 메가로 만들어지는 켈리인 만큼 여기 덴마크를 대표하는 크리스마스 장식인 요 하트, 종이 하트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귀엽죠? 여러분, Bitch 나는 솔로처럼 크리스마스 에디션 아주 눈이 부십니다. 아주 눈이 부셔. 지금 약간 골드, 로즈 골드빛의 이 귀여운 에디션. 크리스마스 파티나 뭐 연말에 요 켈리 크리스마스 에디션 하나만 마셔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완전 뿜뿜. 그냥 마시는 거랑 또 켈리 크리스마스 에디션 마시는 거랑 완전 different. 아시죠? 켈리랑 함께해서 마음은 따뜻하고 목은 시원한 그런 크리스마스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리아킴 언니는요 저한테 언니가 아니라 선생님이에요. 제가 약간 살짝 노안이잖아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 보이진 않는데 근데 제가 머리가 컸다는 이유로 언니라고 부르고 있죠. 여튼 여성 댄서로는 정말 원탑 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 봤어요. 또 이렇게 호랑이가 제 말 하면 와요. 네, 오셨어요 호랑이님께서. 누구세요? 원밀리언 택배입니다. 안녕하세요. Last Christmas. 어, 언니 어머. 산타걸? Last Christmas. 어머, I gave you my heart. 언니, 어머. 웰컴. 들어오셔요, 들어오셔요. 우와. 들어오셔요, 들어오셔요. 어머, 뷰 미친 거 아니야? 와, 야, 너 한강뷰에 살아? 한강뷰에 살아요, 한강뷰에. 미쳤다, 너. 한강뷰. 오, 성공했구나, 가비. 아니, 뭘 성공해, 왜 이래? 부자 언니가? 아, 왜 이래, 나 언니 다 부자 거 다 하는데? 오늘 언니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꾸며봤어요. 어. 어때요? 크리스마스 느낌? 할 말을 잃었어. 그냥 할 말 없는 거 아니잖아. 맥주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어, 이렇게 그러네. 쫙 깔았고요. 어, 너무 예쁘죠? 맥주 어, 너무 좋아하세요? 맥주 완전 좋아하지. 오! 예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오늘 PPL 나서 먹어야 하거든! 아니, 이 텐션이 너무 익숙한 게 하리우 텐션이야, 하리우 텐션. 아, 텐션! 아, 하리우 내가 못 이겨. 나 절대 못 이겨. 진짜 세더라고요. 이분은 뭐 갑자기 막 가가지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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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덤블링하고 언니가 근데 오늘 제 텐션을 좀 약간 따라와 주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가비제도 출연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시작부터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모자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와, 나 이런 거 익숙해졌어. 아무래도 이게... MG와 함께 하다 보면 맞아 맞아 그렇죠. 골라주세요 언니. 어, 골라줘 가비가. 제가 한번 써볼게요. 손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님이 약간 웜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차분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 쿨톤이거든요. 쿨톤이세요? 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 겨울 DB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거울물이 잘 어울렸구나. 그랬죠. 뭔가 달랐어. 그러면 쿨톤에 어울리는 게 뭐가 쿨톤은 네, 요 컬러 괜찮거든요. 눈사람 느낌으로 한번 네네.
언니가 상황극 받아주시는 게 되게 신기하지. 나도 내가 신기해. 언니 달라지셨어요. 이게 MZ들 사이에 MZ 오피스에 갇혀서 살다 보면은 MZ 오피스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맞아요. 네. 너무 맞고 제가 또 맥주를 네.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완전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나온 건가?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나온 거예요, 언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컵까지 같이 나온 거예요. 와우.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다, 근데. 그렇죠. 내가 막 따라줘야 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블루투스로? 짠. 예스. 오. 이게 진짜 맛있죠, 언니? 산산이 그냥 확. 목을 그냥 촤악 해주는, 열어주는 yes! 맞아. 들어갈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에 그러니까. 잠깐! It's Kelly time! yes! It's Kelly time! 네. 잠깐만요, 나 이거 못 외워가지고 이것만 할게요, 언니. 켈리 수식어가 라거의 반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반전 있는 여자들이에요, 그렇죠? 또 약간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지? 어떤 반전이 있어? 그렇다고 해요, 그냥! 이게 입술에 닿을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탄산이 세서 목 넘김은 아주 강렬한 한마디로 부드러운데 강렬하기까지 하니까 라거의 반전이다 이거죠. 이거 난데? 이거 언니예요. 강렬한데 부드러운 거. 그래, 켈리가 언니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 거야. 에이, 맞아요. 나랑 찰떡이네. 네, 오늘 아주 좋았어요. 네. 근데 이거 크리스마스 너무 귀엽다, 산타. 이런 거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언니도 그래요? 나 원래 진짜 네일 같은 거 하면은 뭔가 그냥 다 기본만 했거든. 근데 막 이런 거 내가 이렇게. 언니! 내가 테디베어를 붙였어, 내가 손톱에. 언니가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귀여운 취향이 되신 거예요? 팬들이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 맞아. 그럼 자꾸 인형 같은 걸 계속 맞아, 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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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도 그런 선물을 계속 받다 보면 뭐야, 너무 귀여운데? 가방에 달고 다녀. 근데 귀엽네? 나도 그 형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지. 절대 내가 막 사서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건데 누군가 줘서 막 달다 보니까 이 귀여운 느낌 그치? 좋은데? 그 사진 찍었는데 귀엽네? 나 귀엽잖아. 그런 느낌이야. 나 귀여운 거 좀 어울리네? 약간. 심지어 사기도 해. 막 크롬이 이런 거 있지. 크롬이 못 참아. 그래서 내가 크롬이 팔찌를 한번 인스타에 올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팬들이 다 크롬이 난리가 났어. 진짜? 크롬이를 다 선물로 해줘서 크롬이 머리끈, 크롬이 팔찌, 크롬이 뭐 모자 다 있어. 수파에서 본 언니랑 지금 언니랑 많이 뭔가 약간 밝아진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왜냐, 처음에 조금 많이 후석후석하게 나왔잖아. 버석. 맞아. 아니, 사람들은 그래도 버석이라고 해주는데 너는 푸석이라고 하는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푸석이 아니라 버석이구나, 언니. 버석. 그러니까 버석. 팬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버석미, 버석처연. 가사까진 갔었어. 근데 푸석은 처음 들어봐. 버석. 버석으로 갈게요. 수파를 하면서 희한하게 완전 딥하게 내려갔던 적이 있었거든? 그때 내가 너랑 전화통화했던 거야. 기억나지? 진짜 힘들었던 시기였어. 왜냐하면 맞아. 아직 방송이 오픈이 안 됐잖아. 그리고 맞아. 이미 촬영은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송이 나갔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감잡을 수 없는 심적으로 부담되고 힘들고 무섭고 맞아 맞아 약간 그런 상태였을 때 너가 언니 진짜 너무 멋있고 언니 진짜 너무 멋있게 나올 거고 언니 진짜 최고예요. 그때 좀 뭔가 그래 괜찮을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의 위로가 진짜 많이 돼서 진짜? 가비가 진짜 그 언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 왠지 이게 동생인데 되게 언니 같아. 근데 진짜 그래서 뭔가 언니 괜찮아요 이러면 진짜 괜찮아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매력이 있어 진짜. 나는 솔직히 내가 수우파 2를 하고 나서 수우파 1을 방송을 또 한번 이렇게 돌려보게 되더라고. 아니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여유 있게 놀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러면 그 여유가 어떻게 그렇게 나왔지? 진짜 신기해요. 나는 수우파 2 보면서 커스팅 보면서 아 진짜는 저거구나. 나는 그냥 가짜구나. 아니 수우파 2 나간다 했을 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야. 기싸움을 언니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누가 기싸움을 걸면 그 사람이 기싸움을 거는지 캐치를 못해. 근데 언니 그게 진짜 기센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럴 수도 있겠다. 어. 네가 에어 했는데. 내가 에어 하면 뭐야 저 미친년 이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마음 편해요. 아. 수파 2 멤버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예요. 수파 1이랑 텐션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 것 같다고. 아 그때 언니가 그런 말 했었어요. 수파 1은 E 집단인 것 같고 맞아. 2는 I 집단. 맞아. 언니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나 뭘 것 같아요? 한번 봐. I 일단 I 같고요. INTP. 오 맞아. 근데 언니 어느 때 보면은 I 같진 않아요. 뭔가 약간 겉으로 좀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멤버들은 나한테 우리 팀원들 중에 가장 I 같은 사람 뽑으라 그러면 나를 뽑아. 그건 맞지. 거기에서는. 워낙 난리니까. 어. 왜냐면 나는 또 이렇게. 아니 언니 거기서 유난히 동굴에 힘... 들어가 나는. 유난히 힘들어 하시던데요? 거기서?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말하는 거 있지. 못 알아들어. 계속 뭔가 틱톡에서 나오는 그런 밈들을 계속 흉내를 내. 뭐 요즘 유행하는 거? 그걸 계속해. 근데 왜? 뭐? 왜? 이런 거야. 딱 뭔지 알 것 같아. 맞아, 맞아, 뭐 맞아. 리액션을 할 수는 없어. 이해를 일단 못 했으니까. 이해를 아예 못 하니까. 아니, 언니가 세대 차이를 넘어서 미임 같은 거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쵸? 맞아. 나 틱톡을 거의 아예 뭐, 틱톡이 없어, 앱이. 그니까. 그래서 이게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약간 귀를 다 뜨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리무는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하는데 언니가 뒤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야. 처음에는 나도 뭔가 섞이고 싶었어.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 그래서 얘들아 근데 그게 뭐야? 뭐 이러면서 아 그래? 근데 이거를 매일 그럴 순 없잖아. 그치? 그게 뭐야? 그럼 아, 계속 설명해 줘야 되잖아. 아 선생님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근데 아니 그러니까 애들은 또 그러진 않아. 그냥 되게 열심히 설명해 줘. 그러니까 더 못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요 이런 요즘에 틱톡에서 유행하는 밈인데요 뭐 이런 거고 누가 이런 누구 아시죠? 그러면 아니 몰라 아 네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그런 거예요 그 애들 막 설명을 해줘 아 그래 들어도 이해 못하겠어 아 이러고 내가 괜히 물어봤다 이런 걸 하는 거지 아니 나 지금 계속 언니 그 언니 머릿결에 자꾸 눈길이 가가지고 아 그래? 언니 이 머리를 되게 유지를 많이 했잖아요 머릿결이 좋은 거랑 숱이 많은 게 나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머릿결 안 좋아 머릿결 좋던데? 샵에서 이거 에센스도 바르고 숱은 많아 진짜. 나 숱 나 벌써부터 막 빠지기 시작하는데 너 빠진다고? 이만큼 밖에 그래? 없어 머리가 만져볼까? 근데 너 숱 이거 언니 지금 사기잖아 사기 언니 지금 사기 너 그거 사기 친 거야 사기 나 중학교 때 유행하던 거 이거 뭐라 그래 요즘에 레이어 컷인가? 사기 머리 아니야? 요즘에? 사기는 보아 걸스온탑 울프 컷 사기 컷 그거 하면 원래 좀 없어 보이고 그러는 거잖아 사기 컷 안 했다고요 언니 나 레이어 컷도 안 했어요 레이어 컷 한 거 아니야? 내가 그 친구들 사이에서 언니 통역사 하면 되겠다. 자, 얘들아 샥이란 니네가 생각하는 레이더 어드컷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 무슨 치킨이야? 이거 고추 바사삭. 처음 먹어봐. 아니, 제가 양평 살잖아요. 양평에는 살아요? 배달이 안 돼. 배달의 음식 앱키잖아. 텅으로 떠. 나 뭔지 알아. 막 제주도 같은 데 여행 가면은 텅 뜨잖아요. 저 배달 음식을 못 시켜. 해먹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말랐구나 언니야 그랬나 봐 나 이거 나포가 한 가운데 살면 이렇게 저처럼 후덕해져요 그러니까 바로 배달되잖아 네 바로바로 매일매일이에요 맞아, 그냥 종류별로 맞아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로 시켜서 들고 가 집으로 요리를 하기는 너무 힘들고 또 언니가 양평으로 이사 가는 게 언제예요? 4년 차 지금 양평 어때요 언니? 너무 좋아 진짜? 이게 또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집에 있을 때는 온전히 혼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 전원 생활도 해보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긴 했는데 진짜 현실로 닥쳤을 때 조금 무서운 것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 벌레? 무서워? 벌레 너무 무섭고 일단 주변에 편의점 없는 거 무서워요. 그리고 샵까지 1시간 반 걸리는 거 무서워요. 근데 이런 거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새소리. 디즈니 공주처럼 문 열고 새들아 안녕! 그런 느낌.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들이 막 뛰어놀아 거기서 막 너무 행복해 보이고 이런 거. 강아지 두 마리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언니가 뱀 11마리를 키우신다고. 그거를 키웠다가 보냈어. 아 진짜? 왜? 왜냐면 강아지들을 케어하면서 뱀까지 케어하는 게 내가 조금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뱀들은 보내고 원래 뱀도 키우고 도마뱀도 키우고
그랬어. 파충류를 좀 좋아. 오. 저도 파충류 오. 아예 생각이 없다가 유튜버 분이 있어요. 파충류를 키우시는. 오, 혹시 유튜버 이름 뭐야? 다흑. 네. 네, 네, 그분. 나 그분 때문에 뱀 키우게 된 거야. 아니, 나 그분 때문에 뱀 키울 뻔 했다니까. 아니, 너무 애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 얼굴도 귀엽게 생겼어, 자세히 보면. 그거 내가 보기에 그분 약간 가스라이팅 있어. 나도 당했잖아. 근데 그분 어떠냐면 너무 귀엽지 않아요? 계속 그러지. 그게 진짜 얘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꾸물꾸물한데 계속 귀엽다 그러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계속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어. 귀여워 보이는 거야, 나중에. 어, 뱀이. 진짜. 도마뱀도 그렇고 어. 그거 먹잖아요. 그 쥐 먹잖아, 쥐. 맞아. 언니 쥐를 먹이셨던 거예요. 피딩을 해야 돼, 네가. 아! 냉동쥐예요. 냉동쥐가 이렇게 팩으로 나와. 걔를 이렇게 죽이 직전에 어. 상하면 안 되니까 어. 죽이 딱 30분 전에 얘를 해동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온도에 맞춰서 해동을 해줘야 돼. 30도 진짜? 이 정도. 이 뱀이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요. 얘가 온도가 안 맞으면 살아있는 것만 먹잖아요, 원래 뱀이. 온도에 맞춰서 해동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핀셋으로 들고 살아있는 연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아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막 도망가는 척 도망가는 척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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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고서 흔들어줘. 아, 정말? 그러면 그때서야 아, 뱀이 아, 얘가 살아있는 쥐구나라고 아. 인식하고 그때 이렇게 먹어. 언니는 지금 대세가비주 나오실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을 다 하잖아요, 지금. 언니 뱀한테 언니가 웨이브를 배웠다고. 불멍이나 물멍처럼 뱀멍이 하게 돼. 이렇게 뱀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밤에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몇 시간이 그냥 지나가. 이렇게 움직인데 이 스무스함은 정말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정도의 스무스함이야. 그거 아세요, 언니? 언니가 한림 오셨잖아요. 수업으로 제가 그때 언니한테 암웨이브를 배웠어요. 암웨이브가 뭐냐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 웨이브 있잖아요. 이거를 암웨이브라고 하는데 너 한림 학생이었어? 에! 헤이! I'm 일기! 내가 한림에서 수업할 때 너가 거기 학생이었어? Yes! 그래서 내가 언니 선생님을 하는 거예요. 나 몰랐어. 언니가 늘 왔던 건 아니고 한 번씩 오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나는 어떻게 배웠냐면 아니 그냥 실력이 많이 녹슬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나 원래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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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이거를 순서를 배웠어요. 언니는 여기부터 알려주는 거야. 맞아. 손가락 그치? 같은 여기부터 이렇게 맞아. 여기서 여기로 가래.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래. 맞아. 그다음에 여기서 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래. 그다음에 다시 내리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풀으래. 그 디테일에서 내가 너무 감탄을 한 거예요. 파핀 원티어는 다르구나. 그것도... 뱀한테 언니가 배운 거였네. 그때 이 웨이브에 너무 꽂혀가지고 섹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럼 더 디테일해진다. 섹션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나눠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 어렸을 완전 끝에서부터. 그래 언니 이렇게 배웠다니까. 이게 원래 다... 더 와. 많이 맞아, 이렇게 맞아, 나눴었는데 맞아, 이거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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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학생들이 나갈 것 같은 거야 다. 그래서 그나마 줄여서 가르쳐준 거야. 그래서 언니가 줄여서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덴마크 하풍을 맞고 자란 부드러운 메가 부드럽게 감탄한다 라거의 반전 켈리. 아니 여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 이런 질문은 안 왔네. 뭔데? 아유 무슨 이런 질문을 써. 아유 작가님 아 무슨 이런 질문을 써왔어. 얘기해요 언니? 응 얘기해봐 얘기해봐. 아니 남자친구랑 결혼 아직 안 하냐 안 할 거야. 아유 아니 별로잖아 질문이. 아유 근데 궁금한가 봐. 궁금하면 뭐 사실 뭔가 딱 정해놓고 언제 딱 결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친구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잘 맞고 너무 고맙고 모든 게 그렇긴 한데 결혼을 원해 이런 느낌이 왜 아니지? 어렵다. 지금 행복하면 지금 충분히 행복하면 그 다음 내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생각하기보다 유지하자라는 생각이 더 강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냥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데 왜 뭔가의 어떤 행사가 굳이 필요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 것 같아. 굳이 이벤트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앞으로 같이 살기로 했어 이렇게 공표하는 자리인 거잖아. 결혼이라는 게 어떤 행사가 나한테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뭔가 드레스에 대한 로망도 난 별로 없어. 드레스 입는 거 싫어요 언니? 싫은 것도 그치, 좀 그치 그치 싫어하는 사람들 많다? 너는 어때 너? 나는 너무 입고 싶어요. 나
내 내리킬 수 있는 날에 나 역대급으로 예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섹시하고 너무 예쁠 것 같아. 거의 그냥 다 아내가 다 비치는 걸 입을 거예요. 버진로드를 들어갈 때 무슨 곡을 할지까지 정해놨어요. 무슨 곡이야? 완전 비밀이지. 아. 나 따라하면 안 되잖아. 내가 언제였는데. 근데 그냥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 가비는. 그냥 들어갈 순 없죠. 또 사람들 기대하는 게 있는데. 일단 들어가는 건 다소 같아요. 들어갈게요. 이렇게 딴딴따다 딴딴따다 아니에요. 딴딴딴따단 들어가서 뭘 하고 나갈 때 이렇게 나가죠. 나갈 때. 우와. 나갈 때. 난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막 축하해 이거가 아이고 네 아유 아이고 너무 감사하죠. 아유 네. 이거를 하루 종일 할 생각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맞아. 여튼 뭐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언니는 식에 대한 흥미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 깃발려 벌써. 약간. 언니 그 언니가 사실 저한테도 선생님이시고 정말 춤으로 이름 날린 지 정말 오래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언니가 막 이렇게 보면서 대놓고 읽는. 네 저는. 근데 언니가 이렇게 찢었던 춤 영상 보면 화질도 같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옛날이라. 맞아. 아우, 그게 언제적이야? 모자이크처럼 나오는 영상도. 그리고 나는 그게 되게 멋있었어. 이 팝핀 언니가 팝핀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자 파퍼가 남자들도 다 바르고 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솔직히 본인도 멋있었다? 거기는 멋있었지. 아니 근육으로 치는 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자가 뭐 이기고 1등하고 세계 대회 1등한 모습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언니가 찢은 건 확실한데 화질이 너무 찢어져 있어서 언니가 진짜 레전드긴 하구나. 굉장히 뭔가 댄서 씬의 진짜 시조사 같은 재밌네. 느낌이긴 하구나. 대체 얼마나 오래 하신 건지 얼마나 춤을. 오래 했는지 네. 바야흐로 17살 때 내가 처음 안양시 문화센터에 와우 문화센터 월 와우. 2만원짜리 클래스를 와우 들으러 갔었어. 방송댄스 클래스를 들었어 집사. 방송댄스부터 시작하셨군요. 방송댄스 역시 그렇습니다. 춤은 방송댄스부터 해요. 누구요? 우리도 누구? 사실 되게 여러가지 춤춰보다가 결국 우리가 처음 배웠던 걸로 돌아간 걸지도 몰라요. 언니도 케이팝 하시고 계시고 그렇네. 맞네. 사실은 방송댄스가 우리를 심장뛰게 하지 않았나요 언니? 맞아 그러네. 내가 처음 맞아. 맞죠? 그러네. 나 TV에 나오는 미나 보면서 난 심장 뛰었던 사람이에요. 아 전화받아 미나? 예. 뭔가 너의 지금 이미지가 딱 그 언니야. 이제 우리 그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언니. 릴스 찍는 거? 오. 릴스 찍는 거? 아니 요즘에 그거 크리스마스 챌린지 이런 거 있지 않아? 그거 꼭 해달라고 그렇게 다들 그러던데. 어? 그래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나나나나타타 내린다 쿵차 쿵차 따다다잔 세 아 우리 처음에 언니 우리 약간 귀여운 척하자. 여기서 야, 귀여운 척 어떻게 할까? 야 이렇게 하고 진짜? 그 다음에 갱갱갱갱 오케이 갱갱갱갱 이렇게 이쪽으로 갈 때 모자가 이렇게 휘어지니까 이쪽으로 또 세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원만하게 하고 다시 돌아. 오케이 양쪽으로 동일하게 세게 하면은 다시 올 것 같아요. 오케이 네. 해피 크리스마스 에브리원. 예스. 땡큐. Just out of a bell. Sing it over bow. Yes, sing it a Christmas. Happy Christmas. Merry Christmas. Yes, go la la. Venus City King. Yeah, yo. Happy Christmas everyone. Yes. Thank you. 네, 이렇게 하고 끝내요.